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문혁 사기협박. 문혁 소속사 대표 성추행 피서. 주현미 문혁. 문희옥 남편 김홍선. 문혁 결혼 이혼. 문혁 사기협박. 문혁 소속사 대표 성추행 피서 가수 문희옥이 같은 소속사 후배 여가수 사기협박 혐의로 피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희옥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김모 씨도 사기 혐의 외에 이 여가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함께 피서됐습니다. 한 언론 매체? 확인 결과 Y 기획사 대표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속사에 새로 영입한 신인 여가수 유유를 지난 6월 24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여러 차례 유의 몸을 만지는 등 직접 주행한 데 이어 너를 갖고 싶다, 내 여자가 돼주지 않으면 죽겠다, 모텔에 가자는 등의 언어폭력을 저질렀는데요. 정말 명치은 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취재진을 만난 유 씨는 처음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이도 많은 저희 사장님이 왜 이러지? 하면서 어떨결에 저항을 못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정말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생리 중이니 저한테도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며 위기를 모면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유는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성추행의 충격으로 최근까지 두 달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문혁과 소속사 대표 김씨는 계약 체결 당시 유에게 제작자 마인드로 잘 경영해보겠다. 내가 5년 안에 회사를 문희옥에게 넘길 것이고 행사도 많이 뛰게 해주겠다며 약속했으나 실제 계약상 의무이행으로 출연한 행사는 2개 정도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들을 과다하게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문희옥은 후배 가수를 미뤄하지는 못할 망정 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언론은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 마라. 너의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힘들어진다. 너는 가수로 행세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가 이 얘기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듣고 싶지 않다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주현미 문혁. 유 씨는 트로트 가수 주현미와도 인연이 있는데요. 가수 주현미와의 관계에 대해 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워낙 트로트를 좋아해 엄마가 주현미 디너쇼에 데리고 갔다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저는 주현미 팬클럽에 가입해 웬만한 공연이나 팬클럽 주최 행사에 다니게 됐고 이를 안 주현미 이모가 저를 예뻐해 주셨다고 말했다. 유를 10여 년간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본 주현미는 유가 대학 졸업 후 가수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주현미는 이후 유의 부모와도 막역한 사이가 됐고 유의 데뷔를 돕던 과정에서 친분이 돈독했던 문희옥이 자신의 소속사 대표인 김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현미는 딸처럼 여기던 유를 통해 김씨의 소행을 듣고 난 뒤 가수가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노래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는 희옥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못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며 분개했다는 후문이다. 문희옥 남편 김홍선, 문희옥 결혼 이혼.
문희옥은 남편 김홍선과 1994년 처음 만나 1년 교제 후 1995년 10월 결혼에 골인하고 현재 자녀는 아들 한 명 있습니다. 당시 남편 직업은 외국계 컴퓨터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참조로 문희옥 이혼 루머는 거짓입니다. 자, 그럼 문희옥 사기 협박, 문희옥 소속사 대표 성추행 피소, 주현미 문희옥, 문희옥 남편 김홍선, 문희옥 결혼 이혼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